목기린에 모두가 다 접목되어서 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이제 원래 우리가 접목을 할 때는 두세 마디를 잘라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꼭 그게 원칙은 아닌가 봅니다.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두세 마디가 아니고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다 접목시켜서 키운 아이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이야. 지금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도 다 이래요. 그냥 개발 선인장에 그냥 밀린 숲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베란다는. 야, 멋집니다. 정말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진짜. 이걸 20년 넘게 키우고 있는 이 언니도 이것을 이름도 모르고 그냥 키웠답니다. 이게 목기린인지 이름도 몰랐대요. 그냥 접붙이는 나무다 하고 키웠대요. 이게 너무너무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언니도 이걸 번식을 시켜서 그렇게 키웠답니다. 줄기 삽목으로 해서 물에 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키우는 게 훨씬 실패할 확률도 적고 성공적으로 줄기 삽목을 해서 키우면 성공적인 번식이 가능합니다. 잎꽂이는 되도록이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잎꽂이를 하게 되면은 물론 뿌리는 납니다. 왜? 식물이기 때문에 뿌리는 나는데, 싹은 새수는 잘 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뭐, 잎꽂이를 하실 분들은 또 하시겠지만, 추천을 한다 하면, 잎꽂이보다는 줄기 삽목으로 해서 이 아이들을 키운다면, 빠른 시간 내에, 건강한 나무처럼 그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으니까, 줄기 삽목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 고수님의 말씀입니다. 야, 멋집니다. 이제 언니가 여기도 이렇게 줄기 삽목을, 아니, 저, 접목을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원래 우리가 접목을 할 때는 두세 마디를 잘라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꼭 그게 원칙은 아닌가 봅니다. 이 언니 같은 경우에는 두세 마디가 아니고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게 잘랐어요. 길게. 이렇게. 이게 지금 한 대거든요. 한 대. 이렇게 길게 잘라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것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두세 마디만 잘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칙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도록 접목만 잘하면 두세 마디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길게 끊어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세 마디가 아니고 이거 길게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접목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원칙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실력 내에서 할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야, 목기린 정말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 목기린 하나로만 접목시키지 않고 하나로만 키워도 이 목기린 자체도 꽃이 예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접목시키는 이 목기린이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 나무를 구해서 접목을 시키는데 목기린 꽃만으로도 또 멋스러움이 있다고 하니 접목을 시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또이 목기린만 키워서 또그 꽃을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야, 진짜. 목기린에 모두가 다 접목되어서 목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지금 베란다 불이 캄캄해가지고 선명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자, 이거는 이제 가재발 선인장이에요. 흰 색깔 가재발 선인장인데 이렇게 접목시킨 아이 목대 한번 보세요. 이 가재발 선인장이 나이를 먹어 놓으니까 이렇게 목대가 어마어마하게 굵어졌습니다. 이야, 정말 나무가 되었어요. 와, 이 가재발 선인장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좀 어울리지 않는 그냥 나무,
나무예요, 나무.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이렇게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세월이 2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하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여기 오래간만에 지금 이 언니 집에 이 개발 선인장 상태를 보고 싶어서 왔는데, 여기 목기린도 너무너무 싱싱하고 건강하게 같이 잘 자라고 있고, 야, 진짜 입이 쩍쩍 벌어져서 제가 넋을 잃고 한참 앉아서 이 아이들을 그냥 하염없이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염없이 툭 터지고 앉아서 이 아이들을 거저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너무너무 멋스러워서 너무너무 진짜 정관입니다. 완전 너무 멋져요. 이야, 이 집에는 지금 다 접목시켜서 키운 아이들 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아이도 지금 가재발 선인장입니다. 이야, 지금 화분이 몇 개가 있는데도 다 이래요. 그냥 개발 선인장에 그냥 밀린 숲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베란다는. 야, 멋집니다. 정말 정말 멋집니다. 환상적입니다. 진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고 원종 개발 선인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목기린에 접목이 되어서 안에 있는 목기린도 이렇게 목대가 굵어지고 이렇게 많이 튼튼해지면서 몇 가닥을 묶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길게 잘라서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두세 마디만 잘라서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규칙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맞도록 접목만 잘하면 두세 마디를 해도 되고, 또 이렇게 길게 끊어서 해도 상관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세요. 이렇게 길게 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두세 마디가 아니고 이거 길게 하나를 잘라서 이렇게 접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접목이 성공적으로 되니까 원칙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실력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